바이오가드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침에 빼고 나면 바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 편리하게 이런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사용법은 좀 간단합니다. 바이오가드가 충분히 담길 만큼 물을 적당히 담아 놓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알약으로 있어요. 이거를 물에다 닦으면 거품이 푹 하고 올라오죠.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담궈 놓으면 됩니다. 3분 동안 담궈 놓고 양치하고 샤워할 동안 자가 세척이 되겠죠? 신온수면 됩니다. 뜨거운 물 필요 없고요. 뜨거운 물에다 끓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? 내면에 있는 케이스는 이처럼 함께 담가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것도 이렇게 잘 닦아서 쓰시면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품 사용법이 되겠습니다. 가볍게 살살살 문지르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두루두루 헹궈가지고 탁탁 털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. 케이스를 보면요, 오랫동안 세척을 안 하신 분들 보니까 이 두면에 보니까 아주 막 곰팡이 쓴 사람도 있고 좀 때가 많이 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시면 청결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. 폴리덴트나 이런 그 틀니 세정제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아기 젖병 세정제입니다. 이거를 쭉 해서 이렇게 빡빡빡빡 거품이 잘 나게 해주셔서 닦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렇게 잘 닦아서 잘 헹궈서 보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장기간 계속 치약으로 닦은 분들을 보니까 연마제가 여기를 미세한 스크래치를 내서 오래 쓰신 분들이 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거품을 잘 나는 세제나 또는 간편하게 하시려면 이런 틀니 세정제 같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고 또 효과적으로 세척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